회장님부터 이 정의롭고 차별 없는 사회, 대한 여성 정책 과제 이 책을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이 여성과 관련된 이 뭐 양성평등이라 그래줬고 성평등이라 그래줬고 저는 뭐 그 단어의 차이에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저는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이거는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에 그냥 단순히 뭐 이 차별 없는 앞에 정의롭고 라는 말을 붙인 것을 정말 마음 깊이 공감을 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정책들은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권, 민주주의 이런 기본 가치에 충실하냐를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여러 가지 이 차별이나 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정책이 시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 경북에서 자라났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 대구 경북 남자들은 좀 이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또 젊을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저는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녀 간의 이 평등 또 일 가정의 양립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할 거냐 그 문제가 우리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변수들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출산 문제 우리 사회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1.17입니다. 작년에 학계 출산율이.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성을 무슨 아이 낳는 기계로 쳐다보면서 돈 조금 줄 테니까 아이를 낳아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지도자, 그런 정책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빨리 했던 선진국에서도 다 겪어본 문제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구에 관한 문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냐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냐 그게 밑바탕에 깔려있고 그 기초 위에 어떤 정책들을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꼭 여성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정책들을 일부 내놓았습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3년, 칼퇴근, 돌발노동 금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 각오에서 만든 겁니다.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이 1.9입니다.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전체 대한민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1.17인데 세종시는 세종특별시는 1.9 전국에서 1위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보통 해남군 같은 데가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있는데 이 세종시 왜 그러냐? 이 공무원 교사들 육아휴직이 3년입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공무원 교사들은 3년을 쓰고 보통 일반 직장은 1년도 제대로 못 쓰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라고 이야기하느냐. 공무원 교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는 이미 공무원 교사들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정확하고 그러다가 3년이나 육아휴직을 쓰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고 첫째 아이 놓고 좋으니까 또 둘째 아이 놓고 이러는 겁니다. 대구 경북 사투리가 섞였습니다. 놓고 가요. 낳고요. 그 성폭력하고 관련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성폭력 같은 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 이런 문제도 이거는 저는 법원의 판사님들을 저대로 두고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평폭력 문제에 대해서 법이 너무 무른 것도 문제지만 그게 법정에 가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형량을 선고하는 그걸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뜯어붙이려면 그냥 법 한두 개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교육을 좀 잘못 받지 않았나, 그 교육은 가정교육 포함해서 잘못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안보, 경제 위기, 공동체의 위기 이런 세 가지 위기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경제와 안보 위기는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속히 극복을 해야 될 문제고 이 공동체의 위기는 우리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안에서 누적이 되어 온 문제고 그 문제 안에 이 여성의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어진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을 최대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두 발언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3시 4분 네. 라고 말씀하시죠. 3시 4분과 네. 15시, 오후 3시 4분까지만 일한다는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2시간 56분은 그냥 무급으로 일할 정도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36.6%요. 36.6%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각한 격차 맞습니다. OECD 평균이 제가 한 15%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뭐, 나는 몇 프로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 저는 후황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정 목표로 삼는다면, 제가 복지 분야, 세금 분야도 제가 OECD 평균을 늘 기준으로 일단 합니다. 우리가 OECD 가입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사회 지표들이 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36.6%에서 한 15% 정도로는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나머지 21.6% 정도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게 유급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4.8분입니까? 그게 몇 분입니까? 네, 4.8분입니다. 예. 1%당 1%가 예. 네. 1%가 4.8분이라서 15% 정도로 가려면 제가 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한 3시 오후 3시 4분에서 네. 오후 4시 한 48분 정도까지는 돼야지 15%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수단을 쓸 거냐인데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에게만 100%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비정규직 문제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마 심상정 후보 정도 제외하고는 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진짜 다음 대통령이 5년 동안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근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여성에 대한 차별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이거를 해소하려면 지난 10년 넘도록 우리가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든지 뭐 차별금지 이런 선언적인 조항만 가지고 집행을 해왔다고 하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정규직 일을 하는 비정 근로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 그거를 아예 사유 제한이라 그러는데 원천적으로 아예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 또 제법 괜찮은 중견기업 같은 데에서 저거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고 저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정규직으로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고 그 돈을 더
회사가 기업주가 벌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일종의 임금 착취에 해당하는 건데 그 부분은 사유 제한을 확실하게 해서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는 절대 비정규직으로 아예 채용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뽑아놓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그냥 갱신해가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전체 노동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최소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업종별, 업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또 다른 강력한 장치가 비정규직 총량제입니다. 모든 업종에 뭐 조선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똑같이 비정규직 총량제를 몇 퍼센트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각 회사에서 업종별로 비정규직을 채용한 퍼센트가 이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뭐 비정규직을 확 늘려놓고 줄인다는 이런 게 통하지 않을 정도로 총량제를 하면 그 총량제를 가지고 업종별로 회사별로 당신들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채용하고 있으니까 줄여나가라 라고 근로감독을 하고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드리고 못하는 기업은 부담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유제한과 비정규직 총량제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이 정도는 좀 강력한 정책을 해야지 비정규직 문제가 개선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개선되는 만큼 여성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경력단절에 관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경력단절이 갑자기 굉장히 는다고 생각하고 경력단절이 일단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여성 입장에서는 과거의 직장에 돌아가지 못하면 심지어 과거의 직장에 돌아가신 분들도 거기 가서 그냥 임시직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월급이 훨씬 낮은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직장에 뭐 못 돌아가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은 전부 다 굉장히 과거에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내지는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가졌던 그 괜찮은 직장, 만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도 일단 직장을 그만두면 비슷한 현상을 겪습니다만은 보통 육아 부담을 엄마가 지는 그런 집에서 엄마의 경력 단절은 분명히 여성이 괜찮은 자격을,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아주 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경력 단절을 막아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여기서 저는 육아휴직 3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이 발달되고 또 초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주고 교육기능 플러스 돌봄기능까지 잘 해주는 그런 나라들은 저는 이 경력단절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 민간, 가정 이쪽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국공립화는 비율이 굉장히 더디고 그런 점이 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결정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직접, 엄마 아빠한테 직접 시간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을 지금보다는 좀 상향으로 올려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공이 직장에서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3년을 통째로 쓰라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쓰고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3학년 고3 때 우리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고3 때까지는 3회에 걸쳐서 분할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걸 어떻게 다 쓰냐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쓰라 소리 아닙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왜 1년이냐면 1년까지는 육아휴직을 써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년으로 늘면 3년을 다 쓰더라도 그걸 이유로 인사상의 무슨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그걸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문제에 있어서 이 3년이라는 게 엄마 아빠 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외에 뭐 예컨대 아빠들한테 60일 정도 육아휴직 강제로 의무한다든지 유연근무제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은 저는 다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금 공시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임금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면 그러면 여성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저임금에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지를 밝히는 거니까 스스로. 그러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들의 그 임금이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걸 높여주자.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가 여성한테 가지 않겠냐 했는데 저는 그 정책은 정부 재정이 뒷받침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모 후보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2년 동안 정부가 임금 보조를 해줘가지고 대기업의 80%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처음에 2년 그래 해줘봤자 2년 동안 80% 받고 2년 후에 이직해버리면 그거는 저는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우에 많은 여성들이 간다면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육아휴직 수당을 올려주는 근데 뭐 고용보험에 가입도 안 한 그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 올려줘봐야 아무 혜택이 안 가니까 그런데 국가가 부모보험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중에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을 진짜 올려주려면 기업주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 지금도 두루누리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더 확대해 가지고 4대 사회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주면 기업은 그만큼 지원받은 것을 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에 쓰면 어떤 중소기업 업체에 가보면 거의 뭐 100% 가까이 여성 근로자 일하는데 많거든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 기업주한테 국가가 4대 사회보험료 이거 우리가 부담해 줄 테니까 그만큼은 당신들 딴 데 쓰지 말고 그거는 뭐 기록으로 보면 나옵니다. 딴 데 쓰지 말고 그거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해 써달라. 그런 정책으로 하겠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정책 다 하면 5년 안에 15% 되느냐? 그거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뭐 내가 대통령 되면 성장률을 몇 프로 하겠다, 일자리를 뭐 몇백만 개 만들겠다라는 거 비슷하게 우리가 15%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숫자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 장창원의 경우에는 저는 당장 50%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차관의 경우에 장차관 다 합쳐서 30%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차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만한 인재 풀이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장관의 경우에도 저는 사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뭔가 뭐 이렇게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선거 때 예? 무슨 당의 근무, 당에서 일했거나 선대위에서 일했거나 캠프에서 일했거나 그런 여성 중에 뭔가 이래 이렇게 장관 자리 이렇게 한 자리 주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마 우리 많은 여성들이 그게 여성을 대변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행정부 안에도 국장급, 고참 과장급의 여성들이 이제 제법 포진해 있고요. 저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는 있지만 당장 지금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30%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대를 나가겠다. 임기 동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임기 중에 50%가 될 수 있을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다른 후보들하고 다른 거는 저는 말을 뱉으면 지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제가 모든 정책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온 정책이고, 그래서 제가 30% 이거는 확실하게 지키고요. 공공부문, 예, 요것만 말씀드립니다. 공공부문 임원 비율도 30%, 그거는 할당제로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비율을 몇 프로 할 거냐 가지고 이걸 꺼내놓으면 당 안에서 남자 의원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비례대표하고 달리 우리 뭐 우리 다 겪었던 겁니다. 그 지역구 여성 도 30% 하겠는데 이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금 갈수록 멀쩡한 사람이 선출직 하겠다고 나서는 게 갈수록 지금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갈수록 이 국회의원도 옛날식으로 낙하산 공천할 때는 차라리 뭐 자기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던 그런 전문가가 낙하산 공천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죄인만 받으면 공천받을 수 있게 했는데 지금 갈수록 상향식 공천되가면요 자기 세금 생업 다 포기하고 돈 잘 버는 변호사이고는 이제 선출직하기 힘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흙속의 진주 같은 그런 여성 인재들을 발굴해 내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분들이 학교에도 계실 수 있고 이런 여성 단체에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정당 부근에 있는 저분들 좀 섭섭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 속에 진주 같은 그런 여성 인재들을 진짜 발굴을 해가지고 꼭 등용을 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이나 아주 무슨 아동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진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그런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니 그 돼지 흥분제를 예, 먹여서 강간 미수 공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성폭력을 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전자발찌 그 제도 도입될 때 그때도 제가 국회의원 했습니다만은 이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물론 법원 국회가 마지막에 제정을 하지만 정부도 법안 제출권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대통령의 법안 제출권 활용해서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단 형량부터 법관들이 관대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부터 대폭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 한때 무슨 화학적 거세 이래가지고 아주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만 전자발찌 제도도 그것도 저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사람이 그거를 파손하고 어디 돌아다니기가 성범죄를 저지른 거를 경찰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식의 감독 관리 체계로는 이거는 뭐 저는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초범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범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 초범부터 강력하게 때려잡아야지 뭐가 잡히지. 초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아니 강력 초범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재범 뭐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이거는 초범부터 강력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 제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 디지털 성범죄나 이 스토킹 같은 이런 이 뭐 새로운 유형도 아닙니다만은 워낙 뭐 성폭력 범죄가 워낙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혹시 법이 허술해서 법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법을 만들 때 이런 새로운 유형도 아닙니다만 제가 새로운 유형이라고 합니다만은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같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고요.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여성안전특별법 법 자꾸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여성안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여성안전에 관한 대책을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성폭력이든 뭐든 그거는 각각의 형법이나 이런 데서 다스려야 될 문제고 또 그거는 경찰 조직이나 검찰 조직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결이 되지만
이 여성안전특별법은 약간 일종의 기본법 비슷하게 우리가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 행정적으로 예산상으로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와 그런 걸 좀 구체화하면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문제는 마지막에는 결국 예산과 조직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여성안전특별법 제정해서 여성 대상의 여러 가지 폭력 이런 데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 구조의 변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나무랄 일이 아닐 정도로 저는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2인 가구 비중이 옛날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뭐 그걸 탓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잘 살 수 있느냐. 사람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건데 1인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저는 주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 늘 보면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지만 쪽방촌에 있으면서 폐지 수집을 하면서 국가의 기초생활 보호 대상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저는 젊은 1인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1인 가구든 연세가 많은 분이든 이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주거 대책이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은 넓은 집에서 살지만 그거는 진짜 극소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 주거 비용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도시 재개발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완전히 큰 땅을 헐어가지고 뉴타운을 짓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임대 아파트 막 크게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짜투리탕이 500평이 있든 1000평이 있든 5000평이 있든 그 땅이 있는 데마다 도심이 자꾸 일본이나 우리나 다 도심에서는 그런 빈민가 내지는 그런 주택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도심에 그런 것을 적절히 공공기관이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데 몇 평이면 쾌적하게 그나마 최소한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건축이나 생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저는 1인 2인 가구를 위한 그냥 우리 선거 때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뭐 우선권을 주고 예, 국민주택 규모를 싸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작은 7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주택이라도 인간답게 쾌적하게 밝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도시 지역에 많이 공급할 수 있다면 또 그 가격이 그게 임대든 분양이든 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어지간한 평범한 사람이면 그 안에 임대료를 내든 분양을 받든 사든 임대를 하든 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1인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1인 청년들, 젊은이들한테 다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네, 조금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저는 부양의무 기준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 8조 내지 10조가 듭니다만은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폐지해야지 특히 1인 가구들한테 상당 부분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초연금도 지금 일률적으로 그냥 2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더 지급하겠다는 말씀.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게 알바입니다. 알바. 알바 금지법. 이 알바 보호법. 알바 보호법. 이거 하고요. 우리는 이거는 당론으로 이미 내놨습니다. 알바보호법은. 최저임금이 관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가지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 올라가는 속도를 좀 늦춰달라고 하는데 저는 3년 내 연 15%씩 인상해서 만원 시대 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최저임금은 저는 약속대로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의존해서 사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우리 예산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 예산으로 작은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폐지
하겠다 이랬더니 제가 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뭐 이상하게 굉장히 뭐 저 사람 대구 출신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상한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여성의 문제는 우리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성가족부 같이 작은 부처에 작은 수의 공무원에 쥐꼬리만한 예산 줘놓고는 여성 문제는 그것을 알아서 하라. 저는 이거는 오히려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문제가 얼마나, 제가 저출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여성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면 제일 관계가 많은 부처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교육부도 저는 관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다 다루는 기재부 당연히 관련이 있고 중기청 같은 데는 또 여성의 일자리 이런 거하고 관련이 많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경제 복지 분야의 부처들에 진짜 양성평등 차별 없는 정책 이런 걸 추진하고 그런 걸 사실 제대로 된 부처를 거기다 설립을 딱 해놓고 기재부도 예산실에서 예산을 점검할 때 이게 예, 진짜 성인지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지 여성가족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장관을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장관을 또 캠프에서 찾아가지고 예? 또 예? 캠페인 할 때 고생했다 이러면서 예? 한 분 모시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여성가족부는 예컨대 인구 문제가 중요하면 무슨 인구부로 바꿔서 제대로 통계청을 거기다 같이 협력을 하고 해도 뭘 제대로 하게 문제를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를 제대로 하게 해결하게 하고 여성가족부는 죄송하지만 뭐 여기서 뭐 어떤 비난을 듣더라도 저는 각 부처에 특히 중요한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 무슨 최소한 한 1급 자리 하나는 만들어 놓고 그죠? 그 사람은 이 여성에 대한 차별 이 문제를 법무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아예 전담해서 제대로 정책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게 행정부의 기본 기능 아닙니까? 그거를 점검하도록 하는 저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해서 여러 부처에 뭐 무슨 그런 실이든지 그런 게 이렇게 여성 정책이 이렇게 여러 부처에 6개, 7개 부처에 산재에 있으면 컨트롤 타워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 컨트롤 타워를 지금 힘없는 여성가족부에 맡기지 말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챙기는 게 대한민국 여성들한테 훨씬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여성 여러분, 저희 국민 반도체 대한민국 최초의